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 전산액의 2급에서는 취득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취득세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문구를 잘 보시고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과 회계처리 방법, 그 감가상각을 하는 그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처리 방법을 숙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All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ll 1일. 회사의 업무용 건물 취득 시 건물 대금 1,700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세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차변에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차변에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 하나 나오므로 70으로 입력하시면 제일 빠르겠습니다. 1,790만 원을 넣어야 되죠? 예. 물론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입금 전표하고 출금 전표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2번. 5월 2일 매장 신축용 토지를 2천만 원에 주식회사 경인에서 구입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입니다.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토지를 구입하고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토지가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세는 토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토지, 차변의 토지, 2,030만 원 되겠고요. 대변의 현금은 토지 대금 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취득세 30만 원에서 5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차변의 토지 2,030만 원. 대변의 현금 530만 원으로 고치시고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를 입력하면 되겠죠? 경인.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로비 상사에서 사무실용 책상 의자 한 세트를 175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5개월 할부로 하였다. 업무에 쓸 책상과 의자는 비품입니다. 차변에 써야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은 현금이고요. 잔액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책상과 의자를 사왔으므로. 미지급금은 채무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비품 175만원. 대변의 현금 25만원을 고치시고,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로비 상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 세 대를 1,500만 원에 모토 상사에서 구입하고 4월 10일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6개월 후 지급키로 하였다.
오토바이의 계정 과목 이름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토바이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이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왔으므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선급금과 미지급금에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대변의 선급금 자산의 감소. 물건을 받았으니까 받아야 될 선급금이라는 게 계약금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계약금을 미리 준 순간 물건을 받아야 될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이제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대변을 옮겨서 100만원으로 고치시고, 대변의 미지급금. 위에 있는 거래처하고 똑같으므로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쳐서 복사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4월 25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25만원을 강남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량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내야지 차량 등록이 되므로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자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왔으므로 출금으로 넣으시면 가장 빠르죠.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월 6일 미정상사에서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를 수리하고 그 대금 30만원은 당전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일상사 계좌로 이체 처리하였다. 미정상사 계좌로 이체 처리했겠죠? 예, 미정상사 계좌로 이체 처리하였다. 미정상사입니다. 거기. 예.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란 말에다 밑줄 긋고 중요 표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수리의 비용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수선비가 있습니다. 수선비.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수선비는 판매 관리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7일 모터 상사로부터 1톤 트럭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엔진 오일은요, 트럭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단순 능률 회복, 온상 복구를 위한 비용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거래 내용에서 수험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문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런 말을 쓰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차량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판매 관리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차량 치시고 차량 유지비가 뜨면 판매 관리비, 예, 822번. 8번 보겠습니다. 5월 8일
장점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제1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 문제도 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엔터를 쭉 치시고 8일 입력한 다음에 금액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9번. 5월 9일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된 지출 중에서 자산의 가치가 향상이 된 그러한 지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차변의 건물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죠. 네, 출금을 입력하면 빠릅니다. 물론 이 출금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 단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220만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다. 자, 결산이라고 말이 나왔으므로 12월 31일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 감가상각 관련해서 유형자산 회계처리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 옆에 이기적인 팁에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결산 문제로 나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입력할 건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산별로 관리를 해가야 됩니다. 하지만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똑같죠. 그래서 입력을 빨리 하기 위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해서 계정 과목 두 개의 금액을 합쳐가지고 220에 250, 470 넣으시고 대변의 감가 이렇게 잠깐 보세요. 감가 상각 누계 가면 이렇게 여러 개 뜨는데 첫 번째 차량 운반구 거. 차량이 208번이니까 209번이 차량 운반구 감가 상각 누계입니다. 220.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야 되는데 비품이 212번이니까 213번이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이게 번호를 하면 좀 빨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는 게 가장 빨리 입력하는 방법이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즉 차변의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넣지 마시고 단가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5월로 가서요. 예. 5월 11일 상도에 보유 중인 토지를 2,500만원 장부금액 2,200짜리를 2,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1,5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연도 2월 30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2월 28일로 바꿔주세요. 예. 토지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아니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장부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12번 문제 좀 봐주세요. 건물 나오는 거 있죠?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그 감가상각누계액이 나와요. 12번 문제가 시험 볼 때 더 어려운 문제니까 중요 표시하시고 먼저 1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짜리를 2,500에 팔았으니까 300만원의 이익이 생겼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2,500만원을 1,500을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다음 연도에 받기로 한 돈은 1,000만원인데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부터 쓰면 되죠? 자산의 증가, 차변의 미수금, 또 자산의 증가.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나중에 받기로 한 건 미수금입니다. 1,000만원. 받은 돈 2,500 됐죠? 대변의 토지 2,000만원으로 고치고, 2,200만원으로 고치고, 이제 유형 자산 처분이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영업의 수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건물 취득원가 6,3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000만원짜리를 7,000만원에 매각하고 4,000만원은 자기합수표를 받고, 이게 현금입니다.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당좌예금이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보세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서 장부금액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뺍니다. 유형자산에서. 그럼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5,300만원짜리죠. 이걸 처분금액이 7,000만원이죠. 따라서 처분금액이 크므로 그 차액 1,700만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 매각과 관계돼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숙지하셔야 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중요 표시하십시오. 교재에. 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경우 그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이 자산에 해당되므로 이월돼서 계속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 넘어온 감가상각누계액과 취득원가를 없애기 위해서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은 감가상각을 할 때 대변에 생기거든요. 차변으로 옮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유형자산의 그 취득원가는 대변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 표시. 그리고 받은 돈 또는 받을 돈을 쓰고, 자, 비싸게 팔았다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싸게 팔았다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누계액부터 먼저 쓰시면 돼요. 건물 거 선택하시면 돼요. 감가상각누계액은.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돈이나 받은 돈 쓰실 차례인데, 현금, 자기합수표 현금이니까 4,000만원. 나머지가 3,000만원이죠? 당좌예금 3,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건물 되겠고, 취득원가를 써야 되니까 6,300만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크므로 비싸게 팔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을 중요표시해서 확실하게 분기가 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